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담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고 갈비뼈라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 젤라 이 갈비뼈가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흘리신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라. 예수 그리스도가 갈비뼈인 교회인 바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물과 피를 흘린 것은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물과 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물세례를 의미한다. 아담이 물과 피를 가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생기를 받아서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되어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루어지신 분이고 이것이 한 분이시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들은 물 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생령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령이 되어지는 이 진리를 아담을 창조할 때 한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령이 되어지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생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생령은 곧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회복은 곧 뭐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와를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갈비뼈가 죄를 지을 때 실질적으로 갈비뼈는 여기서 나온 거일 뿐이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체가 그것을 대신 그대로 짊어지게 해서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가를 먹고 그도 죄인이 되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과를 먹은 하와의 죄를 다 짊어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처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구원이신데 이 여호와 한 분만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처럼 여호와께서 예정한 한 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수라 그 이름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호와와 예수는 한 분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창조나 하와의 범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여자를 속여서 범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뱀을 진멸하게 하는 일을 네가 범죄케 해서 죄 가운데 속하게 한 여자를
사용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진다. 여자의 후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있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의 남자만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 다 그 이유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자는 그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했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임한 건 아담의 씨가 계속해서 유전됐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손들이 다 그 씨를 받아서 인류가 이루어진 것이고, 여자는 다만 그 씨를 받은 밭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을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경건한 후손을 낳는 게 여자인 거예요. 어떤 씨를 받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 속한 자들은 아담의 씨를 받아서 죄인을 낳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 생명의 씨가 아니라 육체의 씨라면, 사명의 씨라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생명과 사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임하는 씨 뿌리는 것은 마귀가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여인의 후손으로 온 이유는, 아담의 후손으로 만약에 오면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은 없어요. 다른 종교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자만이 와야 돼요. 죄 없는 자만이 와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와서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를 흘려야지만 되는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물과 피로 지어진 것은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뭘 요구해요? 육체의 제물을 요구했어요. 율법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련된 짐승의 피. 그런데 그 짐승도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온전한 거야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왜 피를 흘려야만 됐냐 하면, 우리 육체가 짐승과 똑같다 그랬죠. 율법은 육체예법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예법은 육체로 지은 죄를 위해서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짐승과 일반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일련된 양을 잡든 일련된 염소를 잡든 일련된 것이 그 짐승의 피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지은 죄는 짐승이 흘린 피로 대신 대속이 되어 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육체의 예법을 위해서 짐승을 아무리 잡아도 몸만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로 지은 죄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의 피 흘림이 영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짐승 잡아서 계속하게 했었겠죠. 그게 핵심의 진리입니다. 왜 해피림은 짐승을 그렇게 잡았냐? 내가 짐승과 동일하니까. 근데 우리 육체는 짐승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짐승과 동일한 우리의 육체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짐승이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짐승이 대속제물이 될 수 없죠. 물과 피가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를 물과 피가 있는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1년 된 걸 잡으면 1년 동안만 죄사함을 잇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죄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 죄잖아요. 임시로 주는 죄사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라고 한 것은 참것이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 때까지가 죄의 기한인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이 끝나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더 이상 율법은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율법이 오면서 죄가 죄가 되게 한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고 나니까 죄의 값인 사망이 이제 왔다는 걸 알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용물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율법이 이때부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서 끝났어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율법은 끝났어요. 더 이상 여러분 정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졌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일어났잖아요. 아직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율법으로는 1년마다 피를 흘려서 이 피 흘림이 앞서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피 흘림. 이 피 흘림은 누구를 가르쳐준 거예요? 영원한 피 흘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육체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죄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실제로 육체의 죄는 어디서 나와요? 이 안에서 나오죠. 그 안에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 누구의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내가 사단에게 순종을 하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대신 사단의 영이 들어오니까 사단이 갖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다 교만해요. 그리고 사단의 속성이 들어온 거예요. 생령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네처가 심플 네처가 된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뜻을 세워도 죄예요. 마음을 품어도 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100%가 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네샤마,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됐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죄의 속성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서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2절까지에는 세 사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그리스도인.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육의 것을 벗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얼마만큼 내 심령에 할례를 받아 마음이 변화를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죄를 가지고 찔러요. 너 기도 못했잖아. 성경도 안 읽고 뭐 성경도 모르잖아. 그런데 성경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 나의 구원이다라고만 믿으면 돼요. 성경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 부르니까 걱정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내가 뭘 잘못했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래? 내가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내 허물 다 도말해버렸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피가 그냥 덮어버리니까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대속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의 피는 어떤 피니까? 영원한 피니까. 영원한 피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을 지은 원죄, 우리의 마음이 짓는 본죄, 또 우리의 육이 짓는 자범죄,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영원한 피 흘림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또 그 말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율법을 따라서 피뿌림으로 다 정결케 돼서 성막도 피뿌려서 거룩해지고 그 안에 쓰는 성소에 쓰는 기구들도 피뿌림으로 거룩해지고 제사장도 피뿌림으로 거룩해지고 모든 것이 피가 뿌려져야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도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를 깨달을 때 회개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입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절대 피뿌림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서 십자가에서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로 정죄함을 받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 말 잘못 오해하면 막 죄 짓고 나는 자유해. 내 마음대로 육으로 살고 나는 자유해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왜 아이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낳게 안 했는가 그 말이에요. 바로 내 육의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은 상태일 때 주님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치 못하도록. 고린도전서 1장에 하시는 말씀 맨 끝부분에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일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30절 말씀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광을 100% 주께 올려야 돼요. 내가 그 중에 1%도 취하면 안 돼요. 일하시고 나서 내가 좀 했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나로 하게끔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 입을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입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어요? 끊어져서 한마디도 못 열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떠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될지를 내 머리에서는 회전이 되어지고 입에서는 나오고 이거 다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식을 지금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피를 뿌리게 하신 그 모든 계획을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죄의 시작이 있을 때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올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근데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온 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와야만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가 필요하니까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예요. 여인은 바칠 뿐인 거예요. 사과를 심는데 사가 나고 배 심으면 배 나는 거지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나진 않거든요. 밭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마리아의 몸에 있어도 마리아의 피가 예수님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서 경건한 후손을 낳게 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게 돼요? 잉태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잉태가 때가 되면 자녀를 낳아요. 그때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았을 때 누가 낳은 거예요? 성령이 잉태케 한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임하셨고 주님이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말하는 통로요. 지금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 모든 일을 주께서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은 이미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예정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걸음 속에 우리는 항상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해요. 티끌도 취하지 마세요. 내가 그 영광을 취하면 취한 만큼 여러분은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을 때 나는 아버지께로 보내임을 받았다.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말한다.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후손이 되었다면 우리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그래야 아버지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바로 뱀의 후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이 누구였었어요? 그때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했을 때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누구였었어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왜? 육체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지만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가 버릴 권세로 버리고 취할 권세로 취한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걸 아시죠? 이 말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줘 박으면 그냥 죽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한 것만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는 그 소자가 목말르니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물을 주는 섬김이에요. 이것은 섬김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죽기까지 섬겨서 순종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간 게 죽음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음을 입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의 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이게 근본 사람의 속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온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랬죠.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래요. 네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높이지 않겠느냐.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핵심,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취할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영광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가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면 명문대학을 나온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식층의 높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으셔야 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세상이 비천하게 여겨져도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겐 영생이 주어져요. 이 땅에서 뭔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광받고자 하면 네가 받을 영광 다 받았다.
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비참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죽어줘도 내 안에 예수 생명만 있다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생명을 얻는 건 어디에 들어갔을 때만 있죠? 죽고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안 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례받은 자들이. 할례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서 돈으로 주고 사서 종이 되어져도 또 그들과 함께 거하는 타국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날마다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 진리를 마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면서 마귀의 후손의 권세를 진멸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가 진멸함으로 인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스님이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또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장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비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비유요. 예물과 제사로는 그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거기서 양심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육체를 온전케 한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물과 피만 임한 자가 아니라 성령도 함께 그 안에 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재물의 피가 아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잘 아시죠? 그분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한 의미를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인 거예요.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성막에 들어가는 예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길 들어갈 때 어떤 예법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제사장이 드린 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어요 없어요? 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담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애교 많이 부리세요. 제가 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주일 성소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 열리고 보니까 구구절절이 사랑인 거예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긴 거야? 도대체 너무 길은 거야. 66장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얼마 남았지? 그리고 내가 아직도 멀었네. 거기다가 한 달에 일독을 하려고 했을 때는요. 더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가 야 사랑장인 줄은 내 미처 몰랐어요. 주님이 열어주니 사랑이 절절절절 흘러 넘쳐나는데 정말 보배더라고. 요한복음이 신약의 보배인 것처럼 구약의 보배가 이사야서예요. 뭘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전부 예수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두려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온 그거부터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랬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율법은 상관없고 복음만 있다 해서 신약만 다뤄요. 율법 앞에 서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된단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십계명으로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해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안 하셔요. 그거를 집에서 해보세요. 십계명 제1계명. 자,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엄청 많죠? 내 안에 있는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이 신이요, 돈이 신이요, 신이 너무 많아요. 그것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담이요 하와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각각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말해요. 각각이에요. 아담 안에서 있지만 각각 자기가 다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각각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의심도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권합니다. 십계명 다 놓고 한 계명 가지고 회개하시고 회개하고 끝나면 안 돼요. 키 반드시 회개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죄 짓도록 한 영들이 있어요. 그거 다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 피를 바르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마무리로 해야 돼요. 회개하고 악한 영들 쫓아내고 피 바르고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까지 다 하셔요. 그래야 1계명에 대한 회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또 그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성령님 내게 오셔서 회개형으로 임하셔서 정말 제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깨닫게 해달라고 하세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1계명에서 어긴 게 뭐가 있는지 옛날부터 다 떠올려주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낱낱이 다 그렇게 회개를 하시고 떼굴떼굴떼굴 구르시고 회개하시고 1계명 끝 하면 그 다음에 2계명 너무 지치면 그 다음날 2계명 진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회개를 하시는 거를 10계명까지 다 해보세요. 그러고 보면 정말 많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성전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거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에 더러운 거를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입술의 마음 이런 거 여기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회개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뭐를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점점 내 안에 임하면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가보겠어요. 같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여기까지 일단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건 첫사람 아담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선물이 뭐냐? 그 다음 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정죄에 이르렀어요. 정죄에 이르러서 사망 권세 아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함을 얻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생명 안에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야, 신분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종이었던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의 종이에요? 아니면은 생명의 왕이에요? 생명의 왕이면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왕은 그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그 생명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망 권세 왔을 때 생명을 갖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권을 그냥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까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순종을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그 왕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뭘 가져와요?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만약에 율법 앞에 섰을 때는 내 죄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니까 죄가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가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고 죄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 불순종의 죄를 뭐가 드러내요? 율법이라는 것이 드러내요.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주면 죄가 더욱더 죄가 되게끔 해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계명 가지고 제가 하라는 건 율법으로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욱 죄가 될 때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은혜는 넘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욱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이 죄가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정말 죄인인 걸 이제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더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하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 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또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또 있고 그래서 은혜가 날로 더하가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들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인해서 바로 여기서는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의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죄의 종이었지만 여기는 의의 종으로서
아들이라고 하지만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담은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기게 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계십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죄를 이기고 계세요? 그럼 죄 안 짓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요. 죄성이 내 생각을 조금 더 지배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조금 더 지배하지 못하게 이기셔야 돼요.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는 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죄의 종이 되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의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하시게 하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재밌고 신기하고 놀랍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위험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여러분이 오늘까지 확인했어요. 하나도 생명에서부터 벗어난 거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을 때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